지방흡입 수술을 하는 남자들을 보면 대개 95% 이상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흉터성형외과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무릎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거 아세요? 남자들은 무릎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사실 거의 없다는 거. 지방 흡입 수술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흡입 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남자들을 보면 대개 95% 이상이 복부 지방 흡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자는 피하 지방이 꽤 두껍게 더 많은 편이고 남자는 고민지가 작다는 게 생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주제처럼 왜 무릎살이 부분적으로 더 많이 생기냐가 정말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좀 아시죠? 이 무릎살이 많으면 다리 라인도 굉장히 둔해 보이고 뿔록 튀어나와 있어서 좀 처진 듯해 보이기도 하고 주름들도 좀 보입니다. 특히 치마나 반바지, 수영복을 입을 때에도 이 무릎살이 보기 싫어서 무척 신경 쓰인다고들 하세요. 사람마다 부위별로 살찌는 양상이 다른 건 개인마다의 체질 차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확실한 건 여자분들에게만 무릎살이 정말 부분적으로 더 찌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번 상담하면서도 정말 저도 참 신기했는데 무릎살만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그래도 다행히는 피하지방이기 때문에 이 수술로 없애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 3mm 정도의 작은 상처를 통해서 무릎 주변의 지방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무릎 부위는 이 관절들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인대나 아니면 근육 부위가 손상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주변 조직의 손상은 주지 않으면서 피하 지방만을 안전하게 빼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피부층 아래로 너무 얇게 뺀다면 무릎 주름이 너무 깊어져서 마치 할머니들 무릎처럼 아주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어요. 무릎 주변에 살이 많아서 갓선미가 예쁘지 않아서 자신 없던 분들은 이렇게 무릎에 지방 흡입을 통해서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된답니다. 무릎만 지방을 빼는 건 이 부분만 미니 지방 흡입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니 큰 수술이 아니므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무릎 주변에 볼록한 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는 여자들만의 고민이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무릎 주변의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이외에 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홍닥터 이만 안녕.